없겠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이제 예전에 출판사 그 편집장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안에만 있다 보니까 계속 그 고정된 것지만 그런 것들 하면서 이렇게 다시 출판을 밖에서 쳐져서 깨트리고 나가는 데는 이제 성공하는 거고 다시 계속. 아, 제가 연말이거든요. 네, 고양이에 관련된 고양이 마음이란 전시를 여기서 하시는 거. 예. 네, 저희 아재트에서 해서 예, 그래서 전시를 할 거예요. 사진과 나무. 인수라는 사람들이 작가라는 사람들이 작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저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인식을 안 하세요. 그리고 막 이제 가짜 뉴스, 가짜 소식들이 돌아가지고 여기 작가들이 뭘 하면 정부에서 월세도 지원받고 다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여기 계신 공장 사장님들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을 해도 해줘도 1년 뒤에 또 같은 얘기 하세요. 계속 그 얘기 도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억울한 거라서 작가들 지나가면 막 도끼는 두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요? 카메라 들고 막 짜증내고 막 그래요. 그쪽 안 찍었는데도. 그 와중에 기현 씨가 여기 여기 사장님들하고 친해져가지고 뭐 나 좀 찍어라. 아니면 우리 오늘 신년회 할 거니까 밥 와서 같이 먹어라. 그런 거 가서 이렇게 찍고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거 찍고 이럴 정도가 된 거는 거의 한 1년, 2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냥 노력을 하세요. 이제 그만큼 이제 시간을 안으로 들어가니까 겨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사진들 몇 점들이 기현식이 전시할 때 했던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제 보는 사람들한테 전시할 때는 거의 뭐 그런 게 그런 내용 소개가 힘들었고 오히려 사진 교육할 때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해서 이제 자기 마을을 기록할 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럴 때 가서 설명을 하면 겨우 이제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전시할 때는 그 에피소드를 들으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든 분들이 가끔 실례들을 많이 하죠. 야, 이런 사진 나 찍겠다 야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사진이야 누구나 찍지. 어쨌건 아 그렇죠. 제 스스로가 물레동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저기 신도림 기큐브 시티 이제 물레동의 2가 3가 1가 4가 매력이 있어요. 목수. 네, 여기 그 최북숲도 친한데 여기 뭐 거의 15년 정도 있었다가 저희가 그 꿈을 갖고 그냥 스케치했던 것을 올드 물레로 현실화한 거예요. 그게 됐어요. 저희 장관왕님도 있었던 건데 그냥 남겨놨어요. 네, 여기 최목수, 최문정. 아, 안녕하세요. 여기, 네. 아, 와. 사진 작가 하춘근 작가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영광입니다. 네. 그 동남밖에 보시고 도쿄에서 네, 놀러 오셨어요. 오히려 저로서는 사실 성기현 작가님을 만나게 된 게 저한테 되게 큰 행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올드물레라는 이름에 맞게 올드물레 아이덴티티를 담고 싶을 때 성기현 작가님의 사진만한 게 없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기술적으로 손은 봐놨지만 마지막에 이제 활용 점정을 했던 그 순간이 작가님의 사진을 걸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님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외지인들이 이렇게 몰래 잠깐 찍은 사진과 이곳에 계속 상주하시면서 그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찍는 그 자연스러움은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인물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아왔던 그대로가 담겨서 그 부분이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방송에서 봤는데 라이프 익자도 보셨고요. 그게 아까 그 옥상에서 저희 아직도 옥상에서 찍었던 예. 또 이렇게 곳곳에 리어카
이거는 이제 자작나무에 하신 거거든요. 아, 예. 제가 되게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까 작업실에 항상 도시 개세입니다 하면서 변화를 지금 예쁜 공장 뒤에 아직도 직장촌이 있고요. 길 건너에 공장역 주변으로 거기에